우리 저 삼프로TV나 신과 함께 참 좋은 패널들이 많습니다. 예,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막그 거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글쎄 그 중에서도 손으로 꼽는 인기 패널인데, 아, 근데 자주 못 모셔요. 너무 바쁘셔서. 오늘 특별히 제가 또 강권을 해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는데요. 신한은행의 오건용 부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아, 뵙겠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되게 낯섭니다. 바쁘시죠? 바쁘시죠? 네. 아니, 왜냐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 뭡니까? 이그 언택으로 줌으로 했는데 오건용 부부장이 아, 저는 나가서 이 판서를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가 오늘 이제 모셨는데 오늘 한풀이 한번 합시다. 자, 근데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아무래도 오 부부장님은 패드 정책 등의 관점에서 마켓을 보는 분이니까 지금까지 조금 공백이 있었으니까 패드의 정책적인 흐름 뭐 이런 걸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 줌으로 된 거는 사실 이제 제가 제 목소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출연한 걸잘안 봅니다. 보더라도 이렇게 좀 볼륨은 없애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줌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나. 근데 확실히 이게 템포가 좀 늦게 가서 저도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제대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됐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해서 한번 이렇게 현재 좀 장이 어떻게 가는 건지를 한번 좀큰 그림에서 한번 좀 그럽시다. 말씀 좀 드리고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저는 마켓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이제 제 관점에서는 성장하고 금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성장과 말씀, 금리. 그 말씀을 좀 많이 드려왔는데요. 그 관점에서 한번 좀 마켓을 한번 다시 한 자, 번만 이제 좀 해석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써봅시다. 그래서 이제 잠깐 생각을 좀 해보면 그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생각에 이거는 계속 이제 흐름을 따라가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장하고 금리라는 그림을 다시 한 번만 써보고요. 아마 예. 이제 너무 많이 보셔서 지루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근데 이럴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2017년도에는요, 이제 보통 우리는 미국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2017년에는 미국이 금리를 세 차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늘을 날아갔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요, 금리가 오르더라도 성장이 훨씬 더 세게 나오면 이때는 이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를 이 악재를 들여밟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저기 대출 금리가 1% 오른다고 해도 집값이 20% 뛴다고 하면 당연히 집을 사야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드의 이제 전 세계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었던 진짜 불마켓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2018년도를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요. 2018년도에 그 불꽃이 너무 활활 탄 거죠. 그래서 미국의 성장은요, 이때 당시 이렇게 피크아웃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벌벌벌 기는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8년도에도 페드가 네 차례 올렸죠.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따라 올라옵니다. 그러면 성장하고 금리하고 균형이 맞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2018년도 10월 달에 주가가 우르르 무너지는, 쩌는 이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9년도 되니까 성장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페드가 금리를 빠르게, 2019년도부터 페드가 금리를 빠르게 낮추기 시작하죠. 성장이 무너지면 주식시장도 흔들려야 되는데, 금리가 더 많이 내려오면서 성장의 하락을 갖다가 완충을 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 초로 돌아오면 어떤 그림이냐면, 올해 초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면서 성장이 와르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도저히 답 없이 망가질 수 있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라는 이런 두려움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사이드에서는 더 이상 내릴 룸이 있겠어라고요. 사실상 정책 효과가 더 페드가 쓸수 있는 카드가 더 있겠니? 이제 이런 비관론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성장은 크게 무너지는데 금리 사이드에서 도와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패닉까지요. 되죠. 그게 이제 올해 3월달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패닉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페드가 나서가지고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걸 해준 거죠. 우와 하면서 이제 이 금리를 갖다 확 잡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엄청나게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금리를 확 잡아 내린 다음에 무제한으로 돈을 확 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얼마든지 성장이 올라올 때까지 더 낮춰줄게요라는 얘기를 갖다가 시장에다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시장이 와 하고 박수를 치면서 아, 더 내려가겠네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장이라는 사이드에서도요. 성장은 기존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기존에 이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위기의 파고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다 하나하나 다시 살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예. 재건 수요가 굉장히 크고 예. 이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데 예. 이 그 코로나 사태는 일종의 자연재해와 닮아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라는 건 일종의 눈보라 같은 건데 눈보라가 치는 동안에는 집 안에 들어가 있다가 눈보라가 가시면 쑥 나와서 또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얼마나 그 기간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템포러리한 그런 이슈다라는 예. 생각을 갖다가 시장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임시적인.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 눈보라가 치는 동안에 워낙에 빚이 많은 상태니까 예. 눈보라가 칠 때 빚을 못 갚으면 망하잖아요. 그래서 눈보라가 치는 동안에만 정확하게 페드에서 메워주는 정부에서 메워주는 일종의 브릿지 역할이죠. 가교 역할을 해줘라고 했던 게 이제 이 그때 당시 3, 4월에 페드와 그렇죠. 정부의 이제 역할이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얘는 자연재해나 눈보라와 같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게 싹 사라지게 되면 성장은 V로 튀어 올라가겠네라는 이런 기대감을 만들죠. 기대감은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점선으로 그리죠.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정말 예쁜 그림이 나오죠. 점선만 따라가 보시면요. 오. 성장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 예. 금리는 더 내려갈 거라는 기대. 오우. 와우! 이래 나오잖아요. 주가는 뭐. 와, 그럼 뭐 시장이 우 이제 이런 생각을 예. 하는 거죠. 근데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뭘 갖는 거냐면 예. 일종의 컨빅션을 갖는 겁니다. 예, 확신. 예, 그렇습니다. 컨빅션을 가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하나 시장에다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페드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추가로 QE를 양적 완화를 더해줘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얘네는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를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지금 페드가 얼마를 풀어줬냐면 그냥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폐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7조 달러를 풀어줬어요. 그런데 예.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야야 10조 달러까지 가능하잖아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오버도 되잖아. 이제 10조 이상을 갖다가 부르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 정도를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시장은 이 정도까지 현재 기재를 하고 있다. 김치국을 드시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예.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되게 유명했었죠. 회사채 매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질적으로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질적 완화인데 약간 유사 질적 완화 같은 거지만 예. 전 이걸 갖다 이제 영어로 이제 코퍼레이트 크레딧 퍼실러티라고 해서 예. 발행시장에서 사는 거, 유통시장에서 사는 그렇죠. 거. 그래서 페드가 회사채 매입을 하면서 시중에 자금을 뿌려줄 거야. 예.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YCC라고 해가지고요. 일드 커브를 갖다가 눌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튀는 걸 예. 직접 페드가 눌러줄 거야. 일드 커브 컨트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를 해줄 거야라는 이런 기대감이 생겼던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파란색 선은 뭐냐면은 예. 얘네들을 갖다 통칭하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아 여기 하나 더 붙죠. 뭐가 예. 있냐면 지난 5월 달 지난달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줌으로 했었을 때 나왔던 건데 예. 이게 뭐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AIT라고 아, 해가지고요. 평균 환, 예. 평균 예. 인플레이션 그렇죠. 타겟. 평균 물가 목표제 예. 얘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시장이 기대를 하면서 이 점선을 만들어낸 거죠. 예. 와 패키지 많네. 이 중에 뭐라도 줘라고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이게 그럼 페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냐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마이너스 금리는요. 지난 5월 달에 파월 의장이 딱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우리하고 안 맞아라고 얘기하죠. 예. 예. 제가 여기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 마이너스 금리를 왜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예, 그런 말씀 드렸고요. 네. 나중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도입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이제 뉘앙스를 한번 풍긴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얘네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난 7월달에 FOMC에 아. YCC에 대해서는 못을 박았습니다. 이거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장이 움직였잖아요. 네. 고려를 할 수는 있지만 네. 고려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카드 중에 하나로 테이블에 올려놓지만 도입은 아직 할 생각 없어.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회사채 매입도요. 이제 이 두 가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회사채 매입도 지금은 거의 나가리 분위기입니다. 나가리. 예. 그리고 이제 추가 QE도 양적 완화를 추가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것도 굉장히 슬로우 버전이죠. 예. 거북이 버전으로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있었고요. 지금. 예. 얘도 원래 시장에다가 매월 1200억 달러씩 살 거야라고 하는 걸 갖다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지 네. 얘를 갖다 가속화시키거나 돈을 더 뿌려주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옆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성장이 조금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럼 돈을 많이 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액션을 별로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도 좀 굉장히 좀 애매하죠. 그러면 야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시장이 굉장히 걱정할 것 같으니까 네. 페드가 하나 준 게 뭐냐면 아 잠깐 수도 우리는 아주 큰 담론을 바꾸고 있어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AIT, 평균 물가 목표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라고 하는 거죠. 아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일단 목표가.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요거는 뭐 지금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건 이제 디비에이션하고 예. 쇼폴이라는 걸 갖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걸 다 다시 말씀드리기엔 좀 굉장히 어려운 예. 것 같고요. 지난 방송을 여러분 네.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와 그러면 10% 물가 올라가도 봐주는 거네. 그럼 엄청 과열돼도 되겠네. 예.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아주 완만하게 마더리틀리라는 표현을 썼죠. 아주 완만하게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데 한 2.5% 정도라고 하면서 이게 물음표를 쳐버리죠. 기존에 2%였는데. 예, 그렇죠. 그럼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그때 그거는 수학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네. 얘기한 거죠. 그때 예. 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다 애매모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지금 이제 어떤 거냐면 두 개의 팔입니다. 이제 권투를 할 때 네. 시장에서 기대한 건 뭐냐면 이 파월이라는 권투, 페드라는 권투 선수한테 가장 강력한 팔이 이제 오른팔에 있는 이 통화정책이라는 건데 네. 이게 지금 현재 오른팔이 묶이는 겁니다. 네. 거의 다 쓴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다른 쪽으로 가야죠. 이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어디 쪽으로 지금 기대감이 쏠려 있냐면 요로 가죠. 성장. 성장으로 가는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첫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건 기대하실 겁니다. 백신이죠. 아, 저도 이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백신이라는 건 뭐냐면 눈보라가 가시는 걸 훨씬 더 빨리 땡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우리는 백신이다. 집에 막 나가 돌아다녀도 되는 상황이죠. 백신 네, 그렇죠. 나오면. 예, 그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두 번째는 고용이 빠르게 개선되는 걸 보면 좋은데 예. 고용이 빠르게 개선되는 걸 보면 좋은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용 지표가 지금 생각보다 되게 애매모호해요. 예. 굉장히 슬로우 다운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좋아지는 듯 하다가 여전히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페드 인사들이나 정부에서도 저거 쉽지 않겠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특히 거죠. 특히 지난주 그런 분위기 네, 잡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 연구 실업자들이 있거든요. 네. 연구 실업자가 뭐냐면 제가 한번 아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건 눈보라와 같다라는 되게 거룩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기존의 위기하고 달리 일시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일을 못하는 거다. 일시적인 템포러리 실업자일 뿐이지 네. 괜찮다. 나중에 네. 이 눈보라만 가시면 다시 나와가지고 일하시면 될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하나하나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연구 실업자가 지금 380만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연구 실업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 사태는 일종의 눈보라와 같다라는 그 대전제를 있잖아요. 템포러리.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템포러리인 줄 알았는데 네. 사실 뭐 저나 소장님이나 다 동의하는 거지만 올해 1월 달에 코로나 얘기할 때 네. 올해 10월 달, 11월 달에도 코로나 얘기할 거라고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름에도 마스크 쓰면 짜증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겨울인데 따뜻하게 다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오래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연구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일시적인 건 줄 알았더니 영구적인 상흔을 남기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장도 성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게 꺾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랬더니 시장에서는 뭘 생각하냐면 세 번째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재정정책이라는 거죠. 예. 오늘 새벽에 오늘이 아마 저희 네. 데드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 데드라인을 네. 말을 좀 살짝 바꿨더라고. 네. 뭐 네. 유지할 수 있다, 뭐 좀 더 대화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예. 결국에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딱 뭐 하나 바라보고 있냐면 그래서 요거 하나 딱 바라보고 있잖아요. 페드가 뭐 한다 이런 얘기 지금은 안 나오고 딱 그러니까 요거 하나 바라보고 몇 주 전서부터 저기에다가만 네. 목을 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 보면은 시장이 한번 좀 긴장한 모습을 좀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한번 휘청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 이제 이게 좀 실망시켰었죠. 네. AIT에서 엄청난 걸 줄 줄 알았더니 뭐지? 이런 느낌을 준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네. 아니고 되게 이제 애매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예. 착하게 살아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사니까 착한 게 뭐죠? 그러니까 그게 착한 거예요. 이제 사고 안 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예. 여기서 기대할 게 별로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그렇죠. 하게 된 거고요. 예. 근데 이후에 나온 건 뭐냐면 고용이 꺾이니까 예. 보통 고용이 꺾이면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가 희석이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예. 이게 꺾이니까 갑자기 시장에서 뭐라고 하냐? 와 박수를 치는 거죠. 왜? 예. 재정 정책이 빨라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즘 이제 뭐 블루웨이브까지 다 섞여가지고 예. 야 뭐 트럼프가 하면 돈 많이 풀 거고 바이든이 해도 돈 많이 풀 거고 돈은 영원히 풀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얘를 바라보고 있는 네, 그런 형국으로 돼 그리고 재정 정책을 바라보는 게 시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페드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니네 턴, 유어 네. 턴, 유어 네. 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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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제가 짚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뒤쪽에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던 부분이 얘네죠. 네.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9월 달 FOMC에서는요.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페드에서 추가로 네. QE를 양적 완화를 갖다가
자산 매입을 추가로 늘릴 용의가 있다. 필요시에. 예. 필요시에 늘릴 용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이걸 갖다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와, 돈 더 푼다는 얘기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논의를 좀 해볼 게 있어요. 네. 이제 어떤 논의를 좀 해봐야 되냐면 이제 그 요즘 미국에서 이제 많이 도는 얘기들을 좀 간단하게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도냐면 미국에서 이제 네 가지 단어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BTD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BTD. 이 BTD가 뭐냐면 buy the dip이죠. 그러니까 예.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게 이제 그 밀림 사자 이런 거잖아요. 예. 밀림 사자 이제 포레스트에 있는 라이언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 이제 주가가 밀리면 사서 들어가면 된다. 이제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이제 뭐냐면 주가가 빠지면 사면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위험 자산이잖아요. 위험한 자산을 갖다가 일반인들이 산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새로운 신기술 우리 3프로 TV에서 개발했다. 네. 뭡니까? 그러니까 네. 뒤에 보이지 않는 침대가 있다. 예? 그랬더니 한번 뒤로 확 누워봐라. 누워봐. 뒤로 한번 점프해봐. 네. 그럼 이제 제가 아 이제 이러겠죠. 빨리 점프해봐. 딱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이 뭐냐면 뒤를 보겠죠. 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만져보려고 할 거잖아요. 예. 만져보지 말고 한번 나를 믿고 점프해봐라고 하면 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넘어가진 않고요. 예. 이렇게 가겠죠. 엉거주춤. 예, 엉거주춤 하겠죠. 예. 근데 진짜 눈 한번 딱 감고 예. 확 뛰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푹신한 게 있는 거예요. 또 일어났습니다. 또 한번 해봐. 그러니까 예. 근데 조금 좀 얼떨떨한 또 뛰죠. 예. 또 푹신한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오려면 예. 방송 나올 때마다 와가지고 뒤로 뛰겠죠. 말 안 해도 아, 뛰죠. 피곤한데 하면서 예. 뛰겠죠. 예. 이게 뭐냐면 뛰면 다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리가 아플 거란 그 두려움,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 쿠션을 대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던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면요. 예. 이 리먼 사태라는 게 페드라든지 위정자들한테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먼이 이제 파산하기 전에 네. 천억 달러라도 줘가지고 리먼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 아니다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마불사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해서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Anyway 파산했습니다. 네. Anyway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리먼 하나가 파산을 하면서 낳은 사회적 파장이 네. 금융시장에 준 파장이 너무나 컸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리먼이란 애가 죽기 직전에 살리는 거하고 죽은 다음에 갔다가 그걸 해결하는 거하고 비용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네. 죽은 다음에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힘들더라라는 걸 이제 본 거죠. 예. 이 금융 위기라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한 사회 경제가 있으면 사람으로 따지면 옆구리 칼을 세게 맞은 거죠. 그럼 쌩쌩하던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약해진 거죠. 약해지면 어떠냐면 휘청하는 모습만 봐도 부모님이 잠깐 이런 거죠. 그렇지.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위에서 딱 이렇게 쿠션 대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과거가 바뀐 겁니다. 네. 강하게 커야지 이제 이런 거하고 좀 달라진 네. 거죠. 그러다 죽어버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2010년도 유럽 재정위기나 11년도 유럽 재정위기나 네. 이때 당시에는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때 당시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해주고 양쪽 하나를 3차까지 가줘요. 네. 양쪽 하나라는 것 자체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는 양쪽 하나 막혀주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15년도, 16년도에 중국이 막 흔들렸을 때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춰버려요. 그리고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시장 흔들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응해주죠. 그리고 이번에는 중앙은행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파월이 답해줬죠. 네. 보셨습니까? 라면서 네. 쫙 주가 밀어올리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받아준다.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금융시장이 이걸로 인해서 마비되는 걸 얼마든지 돈으로 메워줄 수 있어라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시장은 뭘 배운 거냐면요. 아, 뒤에 엄청나게 푹신한 쿠션이 있구나라는 네. 걸 안 겁니다. 네. 보이지 않을 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쿠션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냐면요. 마이더딥이라는 신화가 네. 일반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밀리면 산다. 네, 그렇습니다. 밀리면 사자. 네. 이게 이제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탁 빠지는 거 보면 오케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BTD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무슨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TINA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INA. 네, TINA라는 게 뭐냐면은 There is no alternative의 약자, 네. alternative의 약자죠. 대안이 없어라는 대안 얘기인데요. 없어. 실제로 이 바이더딥 같은 걸로 해서 주식을 샀더니 그냥 예. 하루에 5%를 먹은 거죠. 그런데 예. 하루에 5%를 먹는 걸 딱 보니까 지금 금리를 보는 겁니다. 예금 금리를 보니까 와, 환상적인 금리가 나오는 거죠. 5년치죠. 예, 그렇죠. 와, 5년치를 하루에 벌었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일을 해서 벌려니까 일자리가 예. 없어요. 그렇죠. 연구 실업이 늘어난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거죠. 티나. 주식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은 BTD하고 TINA라는 거 두 개가 붙으면서 엄청난 주식으로의 쏠림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생겨난 게 뭐냐면 세 번째가 FOMO라는 단어가 생겨나는데 이 FOMO라는 단어는요.
Fear of 예. Missing Out의 약자예요. 예.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인데 뭐냐면은 예. 잊혀져 버린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잠깐 보시면은요. 페드가 자금을 풉니다. 예. 페드가 자금을 풀게 되면은 이 자금이 어디로 유입이 돼 들어가냐면 은행으로 자금이 유입돼 들어가요. 예. 그럼 은행은 돈이 넘치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주겠죠. 그렇죠. 그럼 어디다 대출을 해주게 되냐면은 예. 신용도가 높은 애나 신용도가 낮은 애 중에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줄 겁니다. 예. 근데 당연히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신용도가 낮은 쪽엔 대출이 안 가죠. 예. 신용도가 높은 쪽으로 돈이 몰려갈 겁니다. 예. 그럼 신용도가 높다는 애는 어떤 애들이냐면 돈이 기존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사이즈도 크고 지금도 돈을 버는 애들이죠. 그렇죠. 지금도 돈을 버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 언택트라는 애가 등장하는 거죠.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그럼 얘한테는 돈이 쏠려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언택트 쪽으로는 저금리에 돈이 밀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언택트는 어떻게 되냐면 매출이 늘어나요. 실제 언택트 때문에 이제 뭐 저기 많은 분들이 여기 주식 전문가 분들이 나와서 많은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죠. 매출이 늘어나죠. 그런 상태에서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비용이 낮아져요. 네. 그리고 재무구조가 훨씬 튼튼해지겠죠. 네.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비용도 적게 뭐 자사주도 되니까. 자사주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뭐가 늘어나냐면 손익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업 볼 때 저는 이제 주식은 잘 모르지만 주식은 실적이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얘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예. 다 박살났는데 몇 개만 주식이 오르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튼튼한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페드가 돈을 풀면은 애플이 오르는 거죠. 페드가 돈을 풀면 아마존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페드가 푼 돈은 어디로 가냐면 애플로 간다라고만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디 그 서울시 뭐 저기 뭐죠 뭐 저 재정지원금 네. 이런 거 이제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우편이 오나? 그게 아니라 인터넷 웹사이트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그렇죠. 신청을 며칠까지 안 하면 받을 수가 없답니다. 예. 그럼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귀찮아. 한다면 안 했어요. 그럼 받지 못하겠죠 그 돈을. 이게 이 신청하고 뭐가 똑같냐면 애플 주식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 신청은 애플 주식을 안 사면 페드가 주는 보조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네. 돈이 절로 가 있으니까. 예. 이 BTD하고 TINA라는 단어를 보면서 예. 자, 보조금 신청하세요. 보조금 예. 신청은 애플 주식을 사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로빈후드들이 등장하는 거죠. 로빈후드들이 등장하면서 하나씩 둘씩 가가지고 애플 주식을 사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거구나. 보조금을 받으면 어떠냐면은 이게 옛날에는 예. 되게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피어 프레셔죠. 예. 피어 프레셔인데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피어 프레셔라는 게 그 동료들이 이제 압박을 넣는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예. 옆에 있는 친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돈을 벌었다. 아, 원래 펀드 매니저들은 잘하니까 돈을 벌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옆에서 저거 같이 굉장히 찌질하게 역할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엄청 벌었대요, 주식으로. 근데 주변에 보니까 돈을 안 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만 못 본 거죠. 예. 근데 이제 친구들이 그런 거지. 만났다 하면 막 브라보 술 마시면서 예. 아, 나는 뭐 테슬라를 샀는데 뭐 이런 얘기 막 계속 하는 거죠. 저는 되게 이렇게 되게 소외가 되겠죠. 예. 어, 너는 뭐 하니? 그럼 아, 나는 금리 보는데. 아, 금리? 예. 아, 그래. 뭐 이제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가서 테슬라를 사야죠. 그게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이 되는 겁니다. 포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포모를 갖다가 할 때 우리는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되냐면 애플과 같은 잘 나가는 애들이 신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은 K-리커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K-리커버리는 이제 워낙에 유명해졌으니까요. 예. 팍 깨졌죠. 팍 반등했죠. 그 순간부터는 이렇게 꺾이는 갈림길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이제 애플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서민 경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돈을 뿌리면 그 돈이 가는 곳이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돈이 가는 곳이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페드가 회사채를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사채를 사들이는데 이게 되게 좀 어려운 고백을 좀 하게 돼요. 네.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입니다. 페드에 대해서 이 네 가지 현상이 딱 나타나니까 시장이 이제 과열 현상을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엘 에리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한번 그 주변에서 네. 말씀드렸는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엘 에리언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사람인데요. 엘 에리언이라는 사람이 지금 중앙은행은 페드는 루즈 시츄에이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지는 시츄에이션에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페드가 지금 do more죠. 그러니까 돈을 더 풀어버리게 되면은 예. 실물 경제하고 예. 금융시장하고의 괴리가 더 커지게 되겠죠. 버블이 생긴다는 예, 그러니까 얘기죠. 실물 경제는 주저앉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이 그림이 지금 제 모두가 다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괴리를 뭘로 메우고 있냐면 우리는 유동성으로 메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만약에 페드가 돈을 더 풀어주면은
주가는 더 올라가는데 이게 실물경제 쪽으로는 잘 가지 않으니까 이게 더 벌어지게 될 거다. 그럼 이 괴리를 갖다 메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영원히 뿌려야 되는 문제가 생길 텐데 네. 그게 무슨 경제냐라는 네. 얘기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페드가 don't do more를 하게 되면 네.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자금 지원을 갖다 중단하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크래쉬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게 경기를 갖다가 무너뜨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루즈루즈네. 둘 다 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지게 되겠죠. 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페드도 당연히 알겠죠. 예. 그럼 페드는 어떻게 하냐면 하면서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어. 되게 이제 오랜만에 나와서 헛소리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면서도 하지 않는 건데 이런 예. 거죠. 회사채 사드리겠습니다. 언제요? 당신 울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럼 뭐냐면 울기 전에 안 사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걔가 사줄 줄 알고 계속 웃고 있어요. 당신이 울 때까지는 못 사주면 계속 이제 이 팽팽한 게 나가니까 실제로 회사채가요 우리가 7,500억 달러 사준다고 했거든요. 이거 몇백억 달러밖에 한 200억 달러밖에 안 사주고 지금 거의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월 회장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파월 회장이 여기서 이제 이 말을 갖다 딱 받으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의 얘기에 답을 한 건 아니지만 네. 파월 회장이 했던 이제 유명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그 페이지에다가 한번 인용을 한 게 있는데 예. 저기 슬라이드 제가 하나 준비한 거 잠깐만 예. 좀 볼게요. 어, 오늘은 또 예. 특별한 걸 하네요. 슬라이드. 아, 예. 파월 회장의 9월 FOMC 코멘트인데요. 예. 예. 올려주세요. 그거, 예. 잠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네. 잘 들어보시죠. 지금 떠 있나요? 네. 네, 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파월 의장의 9월 FOMC 코멘트라는 게 지금 나와 있죠. 예. 예. 그걸 한번 보시면 이제 뭐 제가 영어도 잘 못하지만 한번 그냥 해석을 해드릴게요. 네. As I have emphasized before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I가 이제 파월 의장입니다. 예. 이게 제가 옛날에도 강조했다시피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예. 이런 말을 언제 하냐면. 이제 나 옛날에도 얘기했었잖아라고 하면서 상대편을 설득할 때 옛날에도 예. 했던 얘기인데 니네가 잘 못 알아들은 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예. 거죠. 약간 궁색한 말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예전에도 했었잖아요 그 얘기 예. 이제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예. 돼요. 뭐라고 했냐면 페드는 랜딩 파워를 갖고 있지 예. 나 스펜딩 파워스라고 나와요. 예. 스펜딩 파워가 없다. 랜딩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지 돈을 갖다가 뿌려주는 누군가한테 자금을 주는 효과는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옆에 페드는 cannot grant, 줄 수가 없다, 돈을. 누구한테? To particular beneficiary죠. 아, 특정한 수혜자한테 누군가를 지정해가지고 난 건영이한테 돈 줄 거야.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아, 특정한 사람한테 못 준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자, 그러면 누가 줄 수 있냐라고 하면 밑에 딱 보면은 elected officials가 have the power, 그 힘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lected officials가 누굴까라고 하면은 예.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 선출된 권력. 예. 선출된 권력은 결국엔 대통령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상원, 하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이제 다시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칠판을 보시면 지금 이제 포인트를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 야, 영어 쉽네요. 예, 아, 좀 이게 예. 되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어 아주 쉬운 영어가 있어서 예. 그러니까 랜드하고 스펜드잖아요. 예. 되게 비슷한, 그러니까 뭐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예.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한번 잠깐 생각해보죠. 랜드는 빌려주죠. 네. 스펜드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스펜드하고 랜드가 어떤 차이를 만들었냐면 제가 스펜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딱 돈을 갖고 나가가지고 거리에다 뿌려도 됩니다. 네. 거기 딱 뿌리고 전 집에 가도 돼요. 네. 왜냐면 돌려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누가 가져가시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네. 제가 마음에 딱 길 가다가 딱 보고서 어우 저하고 마음이 맞게 생겼습니다. 돈 주고 그냥 집에 가면 돼요. 네. 왜? 돌려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게 랜드가 되는 순간에 얘기가 달라지죠. 아. 왜냐면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나중에 돌려받을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나중에 돌려받을 걸 미리 생각하면 뭘 봐야 되냐면 얘가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죠. 네. 갚을 능력이 없다면 돈을 주면 안 됩니다. 네. 이게 키예요. 중앙은행이 아무한테나 돈을 줘가지고 부실이 나잖아요. 화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함부로 이렇게 돈을 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파월 회장이 얘기한 게 뭐냐면 스펜드는 우린 못해요. 랜드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한번 잠깐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상환 능력이 있는 애들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잠깐 보면은요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합니다. 자,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한다고 해보죠. 한국은행이 0.25% 금리 인하합니다 딱 그러면 건영이한테는 0.7% 인하하고 소장님한테는 0.2% 인하하고 누구한테는 0.5% 이게 아니죠. 아니죠. 균등하게 0.25 인하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안 좋은 지역이나 부동산이 좋은 지역이나 똑같이 0.25% 금리가 인하가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두루 엮이게 되는 거지 네. 누군가 특정해서 들어가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페드는 결국엔 상환 능력이라는 걸 보면서 줘야 되니까 예. 이런 케이스가 벌어지는 거죠.
이 예를 들어서 회사채를 사준다고 할 때도 회사 중에서 그러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제 좀 어려운 회사? 어려운 회사의 회사채를 살 수 있느냐? 네. 못 사죠. 왜? 나중에 물릴까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폴른 엔젤이라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혹시라도 불안한 애가 있다면 네. 얘는 사되 아주 조금만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요. 누구 걸 많이 사게 되냐면 애플 같은 애들의 회사채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채 프로그램 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랑 애플이랑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애들을 사들이니까 그때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아, 페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의 채권을 사줬다. 워렌 버핏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빚꾼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대체 무슨 뭐 전쟁이 뭐 나를 알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 페드가 결국에는 랜드라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한계가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페드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하더라도 항상 이쪽으로만 돈이 쏠리게 되지 이쪽으로는 돈이 못 가잖아요. 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실물 경제를 봤었을 때 서민 경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중소기업들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리테일들, 리테일 기업, 리테일 작은 가게들 되게 소매업체들 되게 많이 망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돈이 가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그런 쪽으로 돈이 갈 수가 없는 구조죠. 페드가 하는 역할 중에서. 이쪽으로는 돈이 갈 수가 없고 돈을 뿌리는 족족. 예를 들어서 100을 뿌리게 되면 여기로 90이 가고 이 밑으로 10이 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돈을 뿌릴 때마다 여기 90은 계속 채워주고 여기는 많이 못 채워주잖아요. 네. 빈부격차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지죠. 여기에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복수의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는 적은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소비를 키우지 못하니까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고용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역할까지 그런 상황까지 이제 뇌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페드 입장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네. 그 코비드 사건 이후에 3월 이후에 페드가 뿌려준 돈이 우리는 3조 달러를 뿌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3조 달러를 양적 완화로 엄청나게 뿌려줬거든요. 그래서 나온 효과가 뭐냐라고 하면 실물 경제를 아직 살리질 못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꺾여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극화되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3조 달러를 더 쏴보는 겁니다.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그럼 이걸로 살릴 수 있을까? 그럼 이 3조 달러를 더 쏘면 이 3조 달러 중에서 90%는 여기로 가겠죠. 네. 나머지 10%만 여기로 오겠죠. 여기는 돈이 더 모자란다는 얘기를 할 테고 여전히 모자란다는 얘기를 할 테고 그러면 이 자금을 갖다 쓸 때의 효용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꽝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월 의장이 9월 달에 의회에서 이제 증언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우리 회사채 사주는 프로그램 그 돈 아직 남아있다. 7,500억 달러 산다고 했는데 네. 그거 위해서 쌈짓돈 마련해 놓은 거 있는데 예. 그 돈 딴 데 쓰자. 그 얘기를 해요. 의회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회사채 사들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한 거죠.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펜딩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랜딩 파워가 있다는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막 대출을 해준다는 게 도저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어떤 걸 기대를 해야 되냐면 무언가 돈을 뿌려줄 때 3조 달러를 뿌릴 때 예. 아니 1조 달러만 뿌리더라도 1조 달러가 일로 가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뭔가 중간에 안전장치가 그렇죠. 있으면 되죠. 일로 못 가고 일로 가지 않고 일로 가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일로 바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은 예. 재정정책이 되는 거죠. 예. 재정정책은 누가 쓸 수 있냐면 지금 상하원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난리가 나고 있는 게 이 재정정책이잖아요. 여기서는 뭐가 얘기가 나오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펠로시는 민주당의 펠로시는 하는 얘기가 민주당 자기네 지역한테 돈 많이 주려고 난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누군가한테 더 많은 돈을 주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누군가한테 더 많은 돈을 준다라고 하면 이쪽보다는 애플 구제안이라는 건 없을 거잖아요. 예. 이쪽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재정정책이 되죠. 파티큘러 베네피셜. 그렇습니다. 파티큘러 예. 베네피셜이가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얘기했냐면 일렉티드 오피셜스들만 예. 할 수 있다라고 파월이 고백을 해버린 거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아까 양쪽 하나 늘린다고 했잖아. 그건 뭔 소리인데. 이 얘기가 딱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얘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돈 뿌리긴 뿌린다는 겁니다. 더 할 여력이 있어요. 페드가. 예. 여력은 있는데요. 이제는 3조 달러 싸가지고 2조 90%가 애플로 가는 거. 예. 이건 싫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 돈이 오롯이 효과적으로 밑에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실물 경제로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싶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정정책을 씁니다. 재정정책을 쓰는데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2조 달러가 통과가 된다고 한번 가정합니다.
그럼 2조 달러가 통과가 되면 원래는 1조 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돈을 이제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이 돈이 어딨니라고 물어보면은 아 답이 있어요. 증세를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증세했다고 하면 미쳤다고 하겠죠. 예.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채권 발행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럼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갖다 시중에서 쫙 빨아들이겠죠. 예. 우리도 쓸 돈이 없는데 네가 가져가면 어떻게 정부가 그렇게 생각이 딱 들 거잖아요. 그렇죠. 시중에 자금을 쫙 빨아들여 가면 그러면 이때 누가 나서는 거냐면 페드가 딱 나서가지고 여기서 채권을 사주는 거죠. 양적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페드는 양적 완화를 해주는데 누구와 함께하는 거죠? 재정 정책하고 뭘 하냐면은 이제 어려운 말로 폴리시 믹스라고 하죠. 정책 공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냥 제 비유를 좀 이렇게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기 뚝섬에 유원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뚝섬 유원지가 있었던 건지. 예. 네. 예.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가면 이제 뚝섬에 유원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인 쏴서 딱 총 쏴가지고 이게 인형 떨어뜨리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런 거 하는 거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딱 그 어린애가 딱 총을 들었는데 옆에 총알을 갖다 충분히 준다. 백발을 촥 가져요. 자, 쟤 쏴서 맞춰서 떨어뜨리면 돼. 그럼 칭찬해 줄게라고 해서 백발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애가 총알이 충분하잖아요. 와, 이건 그냥 눈 감고 쏴도 하나는 맞겠네라고 생각하면 막 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한 80발을 쐈는데 하나도 안 맞다가 한 발이 맞았습니다. 딱 맞았는데 인형이 휘청할 뿐 조금 밀리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한 몇 발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당황하겠죠. 그 딱 보니까 총알이 지금 몇 개 남아요? 20개 남아있어요. 네. 아까하고 지금하고 느낌이 다르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쓰는데 아까 전보다는 아까는 막 쌓게 이러고 쌓겠죠. 지금 이제 어떻게 쓰고 싶으면 이러고 쓰고 싶겠죠. 맞추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빠 하고 부르겠죠. 아빠는 뭘 할 수 있냐면 조준을 해줄 줄 알 거 아니에요. 아빠가 딱 잡고 자 하면서 이렇게 총을 딱 같이 잡아주면서 자 쏩시다 하면 쏘겠죠. 이래야 쏘겠죠.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페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나 정조준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폴리시 믹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게 아까 전에 성장하고 금리를 적은 다음에 이쪽 사이드에 재정정책이라는 걸 써놨지 않습니까? 네. 페드가 썼던 정책들은 지금 다 공수표가 돼버린 상태고요. 양적 완화도 확인할 건데 네 뒤에서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늘리긴 늘릴 텐데 이쪽이 움직여야 움직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네. 보니까 일렉 티드 오피셜스가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일렉티드 오피셜스가 네. 지금 2주 있으면은 바뀔 수도 있고 네. 하여튼 좀 그 좀 가변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대목에 딱 와 있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라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냥 저도 16년도가 참 저한테 되게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16년도 6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브렉시트 투표가 있었어요. 네. 이때 브렉시트 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아유 브렉시트 설마 하겠어?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브렉시트가 됐고요. 그다음에 16년도 아마 11월 8일이었을 겁니다. 네. 11월 8일 이제 그 미국에서는 8일 우리나라는 그 9일 날 받았겠죠. 이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죠. 되겠어 했는데 됐죠. 이때 아침에 뉴욕타임즈였나요? 어디였나? 저기 힐러리 당선은 90% 막 이렇게 나왔었던 게 네. 기억이 나요. 네. 트럼프가 당선이 돼버리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 브렉시트 되면은 세상이 날아간다. 세계가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네. 나요. 근데 실제로 그러진 않았죠. 네. 이제 참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4년이 지나서 이 사람의 재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동안 참 오랫동안 짬을 시켰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짬 시켜왔던 브렉시트가 이제 우리는 그 종지목을 대고 있는 거죠.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4년이 지나서 이걸 다시 한번 네, 랑데비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걸 지금 이제 우리는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걸 예측한다라는 게 참 두려운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위해서 쟁여놨던 돈 일부를 갖다가 다른 데 전용을 하자라는 얘기를 아까 전에 했었잖아요. 파월 예. 의장이. 예. 그래서 그 문우신도 뭐라고 하냐면 재무장관이죠. 문우신도 뭐라고 하냐면 이 돈이라도 빨리 서민경제에 뿌려주자라는 네. 걸 펠로시한테 얘기를 하는데 펠로시가 얘기한 게 뭐냐면 2.2조 달러 가져오기 전에 대화한대. 이게 끊어버리죠. 네. 아니 뭐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나가면 급한 불은 끄잖아요. 그럼 그 논의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질 않겠죠. 이제 상당히 좀 정치적인 교착관계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좀 많이 좀 섞여 있는 그러겠죠. 게 아닌가 저게, 그런 생각이 저게 좀 많이 듭니다. 네. 본인들이 속해 있는 정당 혹은 대통령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셈법이 네. 복잡해지겠죠. 굉장히 복잡한 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오늘 오건영 부부장하고 저희가 논의해야 될 이슈가 또 하나가 있어요. 아 예. 환율 문제가 있는데. 아 예.
원래는 지금 끝나야 될 시간이 7시 6분이니까. 아, 그런가요? 근데 오늘은 하자고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벌 라이브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한정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 예. 잠깐 전화 말씀 듣고 2부로 가자고요. 오늘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아, 예. 환율 얘기를 이것도 중요하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아, 예. 여러분 잠깐만 전화를 말씀 듣고요. 오근영 부부장과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비롯한 달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향기 너무 좋다. 이게 뭐야? 라이마 몰라? 공기 정화까지 되는 라이마 전자 디퓨저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야. 디자인도 멋지네. 30년 동안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랑받아온 독일 명품 전자 디퓨저 브랜드라 역시 다르지? 반려견 냄새, 담배 냄새. 이제 안녕이네. 나도 하나 사야겠어. 이름이 뭐라고? 차량, 가정,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자 디퓨저 라이마. 비슷한 제품은 많아도 품질을 생각한다면 역시 라이마. 네이버에서 라이마를 검색해보세요. 자,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과 아이고 이거 뭐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도 전반부밖에 못해서 저희가 하여튼 오늘 하는 데까지 해보고요. 안 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계속 모시는 거는 뭐 저 막간에 저희가 합의가 됐으니까 자 가십시다. 아, 예. 어떤 얘기부터 다시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환율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자신은 없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 좀 워낙 두서없이 드리니까 좀 자신은 없는데 예.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통화가 예. 위안화하고 굉장히 이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까지 다 설명해드리면 지금 제 생각에 시간은 좀 없을 것 같고 예. 그건 제가 따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내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한국은행에서 그렇죠.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고 하는데 아, 양적은 아니야. 양적은 아니고요. 네. 국고채를 그냥 사는 겁니다. 네. 그놈이 그놈이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사연이 길어서 네. 지금 건드리면 큰일 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국고채 단순 매입을 하면서 원화를 많이 뿌려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많이 안 뿌려줬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원화의 공급이 늘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는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위안화에 많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예. 연동이 되는 이유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위안화에 연동이 좀 많이 되는데 위안화가 지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안화 강세에 편승을 해가지고 원화 강세도 같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위안화라는 측면에서만 한번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 뒤에 그냥 이렇게 네.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 좀 한번 전해 드릴게요. 너무 시간에 촉박하게 하지 네. 마시고 여유 있게 하세요. 네, 네, 네. 여유 있게 왜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네. 네. 이제 그 환율을 볼 때도 이제 저처럼 이제 너무 단순하게 세상을 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이제 단순한 것도 보기 힘든 게 이제 금융시장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성장하고 금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주식시장을 갖고서 이걸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환율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느냐가 굉장히 환율에 중요한데 예. 성장 어떤 특정 나라가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이 성장의 과실을 따먹기 위해 가지고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들어와서 미국의 자산을 사들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나라의 성장이 세게 나온다는 건 통화의 강세 요인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그 나라의 금리가 높으면 이 더 높은 금리를 따먹기 위해 가지고 해외에서 자금이 유입돼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쪽에 예금을 가입하기 위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그 나라의 예금을 가입을 하죠. 그럼 더 높은 금리를 향유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 이 관점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지난 2015년도를 한번 봅니다.
2014년 15년도를 보면은요. 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3, 4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예.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양적 완화를 세 차례를 하죠. QE 1, 2, 3를 합니다. 그 사이에 미국은 이렇게 돈을 많이 뿌리면서 굉장히 강력한 경기 부양을 했고요. 유럽이나 일본은 그런 걸 하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일본 다 힘들어하는데 미국 혼자서 잘 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미국 혼자서 2013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죠. 미국 경제가. 예. 그래서 2014년도가 되니까 미국의 성장도 세게 나올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이 정도면 정상이네 이제 금리 올려야겠어라고 해가지고요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 출구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맞아요. 하게 돼요. 예.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미국에서는 성장이 세게 나오고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두 가지 구조가 한꺼번에 형성이 된 겁니다. 예. 이게 2014년 15년 얘기예요. 달러 무지 강세 요인이네요. 예. 이때 달러가 14년도 7월달 8월달부터 엄청나게 강세로 가요. 예. 자 그럼 여기 사이드에 누가 있냐면 중국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 중국 같은 경우도 똑같이 위안화 환율을 볼 때 성장하고 금리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럼 성장하고 금리를 놓고서 딱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잠깐 보시면 이때 당시 중국 경제가요. 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4조 위안을 때려부으면서 경기부양에 나섰거든요. 근데 4조 위안을 때려보면서 경기부양에 나섰는데 이제 예전에도 한번 해드렸던 말씀이지만은 이런 경기부양 자체가 효율성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이 경기부양을 하면 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데다가 써야 되는데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설비 투자 같은 걸 할 때 네. 시멘트, 조선 이런 거 철강 이런 데 투자하죠. 그랬더니 누가 저 같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어디 가게를 낸다고 하면 예. 거기 그 사거리에 가게네요 하면 거기 사람이 좀 다녀?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 수요가 있어? 이 질문인 거죠. 네. 근데 수요가 있는지는 판단하고 글로벌 경제가 주저앉아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공장만 들이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이 공장 설정 자체가 과잉 공급이 돼버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얘네들의 생산품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공급은 하면서 돈은 많이 뿌렸는데 빚을 네. 내서 빚은 늘어났는데 실제로 실질적인 성장은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산출물 자체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성장이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중국이 12년, 13년, 14년으로 가면서 중국의 성장이 좀 이렇게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더 이상 수출로 성장을 할 수 없고 내수로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구죠.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우리 이때 당시 시진핑이 13년도에 들어오면서 중국몽이라는 얘기를 하죠. 중국이 강해져야 돼라고 하면서 중국에 금융시장을 갖다가 개방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14년도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후광퉁이라는 걸 기억을 그렇죠.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14년도 11월부터 해서 이 금융시장의 개방을 갖다가 빠르게 네. 하죠. 근데 자 보시면 중국은 금융시장이 닫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의 성장이 나오건 안 나오건 상관없어요. 딱 닫혀 있어요. 북한처럼. 네. 그럼 이쪽에서 성장이 세게 나와도 자금이 안 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금융시장을 싹 여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을 연다는 건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갈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양날의 검이네요. 그렇죠. 양날의 검인 겁니다. 문을 쓱 열었죠. 문을 쓱 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성장이 낮아지고 있고 금리가 낮아지고 있죠. 근데 미국은 성장이 나오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패네 저거는. 근데 중국이 이때 뭘 갖고 있었냐면 네. 4조 달러의 위안화를 갖고 있었어요. 4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달러, 있었어요. 달러. 예. 4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었어요. 4조 달러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8위 정도 되는데 4천억 달러 있거든요. 4조 달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돈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있고 예. 중국이 갖고 있는 성장 자체에 대한 믿음도 있으니까 중국몽이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위안화도 국제화해야 될 거. 그래서 딱 이 금융시장을 갖다 개방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금이 어떻게 되냐면 나가죠. 막 흘러 나가죠. 오판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4조 달러가 지금 얼마가 됐냐면 딱 6개월 만에 3조로 바뀌어요. 1조가 한꺼번에 털리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16년도 1월에 쏘리 한 다음에 이걸 닫아버립니다. 다시 숨어버린 거죠. 거북이가 뭘 내려다 훅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후광통 때 주식 사서 예. 그냥 박살 났어요. 이게 이제 중국이 참 그래서 어려웠었던 이제 그런 예.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금융시장을 갖다가 개방을 할 때는 항상 봐야 될 게 들어올 것도 있지만 나가는 것도 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중국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웠었던 15년도의 얘기를 갖다 지금 잠깐 해드린 거고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예. 미국의 성장은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죠. 내년에도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렇게 된다고 그려볼게요. 미국 금리는요. 지금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두 가지가 다 내려와 있죠. 네. 성장과 금리가 다 내려와 있죠. 중국은요. 지금 성장 좋죠. 성장이요.
그 네. 주요국 중에서 글로벌 주요국 중에서 네.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금리가 높아져 있죠. 지금 중국 10년짜리 금리가 3.2% 나올 거예요. 네. 미국 10년짜리 금리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네. 0.8%입니다. 네. 이게 18년도 제 기억에 한 8월, 7월 정도 됐었을 때 얘가 3.2%였고 중국이 한 3.3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네요. 얼마 차이 안 났어요, 둘이. 네. 지금 차이가 크게 벌어졌죠. 예. 금리 차이도 크고요. 성장의 갭도 큽니다. 그리고 여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뭐가 준비되고 있냐면 네. 추가 부양이라는 말이 여기 붙죠. 이게 달러 뭐냐면 푸는 거죠. 달러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만빵이라는 거죠. 기대 네. 만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돈 푸는 거를 갖다가 굉장히 신중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둘이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열어봅니다. 네. 열어보면 지금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들어오겠죠.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겠죠. 지금 국채 사러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네. 네, 돈이 쭉 들어오는 겁니다. 왜? 성장하고 금리가 중국한테 유리하게 들어오죠. 동남풍이 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럴 때 배 띄워야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노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금융시장 개방을 되게 관심, 이제 물론 이제 안유화 박사님 같은 분들이 훨씬 전문가시지만, 네. 이제 저도 이제 중국 금융시장 개방을 되게 유익있게 보는 편인데, 중국 금리 자유화나 이런 것들을 되게 유익있게 보는 편인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옛날에는 1년에 하나씩 터지던 뉴스가 요즘 일주일에 하나씩 터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빠르게 금융시장 개방을 시도를 하고 있는 네. 거죠. 하나만 또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중국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위안화가 절상된다라고 하면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와요. 네. 이게 위안화가 절하됐던 때가 사실은 이때 15년도 이때 한번 헛발질할 때 이때였고요. 네. 그 전에는 중국 쪽으로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중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은 중국에 이제 한머니라고 하죠. 이 한머니가 네. 들어와가지고 중국에 이 익명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이 돈에 꼬리표가 없으니까 이 추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돈이 확 한꺼번에 빠져, 그러니까 뭘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뭘로 나갔는지도 모르는 걸 훅 빠져나가면서 네. 막 투기를 조장을 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할 때 이거 우리 정부가 이거 꼬리표 달아버리면 안 될까? 정부가 이걸 다 볼 수 없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럼 이거 꼬리표를 어떻게 달 수 있냐면 디지털 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걸 하잖아요. 네. 자금의 유출이 돼서요. 꼬리표를 보이죠? 달 수가 있어요. 보여요. 네. 그래서 CBDC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센츄럴 뱅크 디지털 코인. 예.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중앙은행에서 볼 수가 있게 되죠. 현금이 없어지는 사회잖아요. 네. 그럼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 디지털 화폐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현금이 없어지면 현금으로 인해서 나가는 자금의 한머니의 유출입을 상당 부분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중국에서 기대하는 바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요건 이제 잠깐 좀 딴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그렇죠. 최근에 한 뭐 일주일 네. 정도 이 디지털 화폐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 얘기 잠깐만 좀 해드린 거고 여러 가지 네. 의도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하니까 위안화의 절상 기조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네. 위안화가 빠르게 절상이 되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원화도 절상 기조를 타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는 건데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궁금하신 건 오늘이 보니까 한 113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환율이. 네, 네. 더 가냐? 이제 아니면 이제 튀냐? 이제 이거잖아요. 아니, 저 모양새로 네. 성장 금리적 네. 화살표로는 네.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중국 더 가면. 네, 그렇겠죠. 이제 그러면 네.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한 게 더 간다. 네. 이런 예상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환율은 귀신도 모르고요. 예측하면 틀립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보는 관점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예,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원합니다. 위안화가 절상이 돼야 중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반론이 나오는 게 야, 수출이 망가지게 되고 중국은 기업들의 부채가 굉장히 심한데 네. 수출 경기가 무너지면서 중국 기업들이 망하면 이 부채 문제로 터져서 중국이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중국 망국론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꼭 그렇게 보실 필요만은 없는 게요. 중국이 돈을 안 풀어도요.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면 네. 중국이 굳이 돈을 안 풀어도 문제가 해결이 돼요. 네. 유동성은 넘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게 사실 부채 문제를 상당히 많이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수출이 망가지는 건 문제인데 수출은 언제 망가지게 되냐면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 때에는요. 수출이 망가진 만큼 내수라든지 다른 투자 성장이 올라오면서 성장을 막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얘가 무너지는 만큼 다른 쪽에서 올라와서 메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성장을 얘기할 때 이 GDP 성장률을 얘기할 때 이 GDP 성장률은 C 플러스 I 플러스 X의 함수입니다. 네. C가 소비고요. 컨슘이죠. 컨섬션. 인베스먼트라고 해서 투자죠. 투자. 네. X가 이제 엑스포트라고 해서 수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얘가 망가진다라고 했을 때 얘가 내려오는 얘가 이만큼 내려왔는데 얘가 요만큼 올라오고 요만큼 올라오고 메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너무 급격하게 주저앉지만 않으면 얘들이 슬슬 올라와가지고 메워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얘가 급격히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 하나가요 급격한 절상이 되는 거를 막고 싶은 겁니다. 사살 올라가네. 사살.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중국은 위에 하나 절상을 원하지만 급격한 절상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예. 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미국은 달러 약세를 원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달러 약세가 좋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한테도. 네. 달러 약세를 원한다라고 얘기는 해도요. 달러의 급격한 약세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의 급격한 약세가 일어나잖아요. 네. 사람들은 이 통화라는 거는 얘에 대비해 누가 있기 때문이니까 상대 가치잖아요. 그렇죠. 얘가 급격하게 약세라는 얘기는 얘가 급격한 강세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얘가 급격한 약세를 갈 것 같으면 돈이 와 하고 몰려가겠죠. 그럼 너도 나도 위안화를 쓰려고 하면은 위안화의 나와바리가 넓어지는 국제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위안화 국제화라든지 위안화의 세력 자체가 커지는 패권 경쟁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럴 때 위안화 밀어주는 일을 하는 건 싫겠죠. 예. 그러면 달러 약세는 원하는데요. 이 급격한 약세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저는 이제 이게 가정입니다. 예. 그러면 급격한 절상을 원하지 않고 급격한 약세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금융시장의 개방 속도를 조금 루즈하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제 선물한 규제 같은 거 하면서 증거금 갖다가 낮춰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안화를 갖다가 팔려고 할 때 그냥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면 위안화를 파는 거래를 할 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래를 할 때 원래는 증거금을 넣어놔야 되는데 그 증거금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예. 그럼 팔려고 하는 플레이어들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위안화 저기 절상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위안화 절상이 10년간 있었어요. 그 10년간 위안화 절상이 될 때 이 위안화가 굉장히 천천히 절상이 됐거든요. 예. 이때 이 천천히 절상되는 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중국이 예. 환율 외환 시장에서 이걸 갖다 이제 천천히 절상하는 그 노하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좀 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속도 조절에는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위안화의 절상도 문제지만 예. 지금 다른 나라는 다 환율 전쟁합니다. 다른 나라는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기 위한 환율 경쟁을 하는데 예. 내 나라 통화 다 낮추려고 하는데 나 혼자 독야청청 절상 가잖아요. 그럼 내 나라 수출이 독박을 써요. 그럼 수출이 주저앉는 속도가요. 내수하고 소비가 올라오는 속도 이게 올라오는 속도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중국 경제에 충격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원하지 않는 포인트겠죠. 그래서 급격한 절상을 제어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제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고요. 저쪽 끝을 보시면 여기 이제 달러 약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급격한 약세는 막고 싶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마구잡이로 돈 퍼는 거 있죠. 예. 마구잡이로 돈을 펀다는 얘기는 금리를 막 낮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정조준에서 사격을 하잖아요. 금리를 0.1% 낮출 때마다 성장률이 0.1%씩 올라오는 아주 멋진 정조준 사격을 하잖아요. 천천히 쏴야죠. 예, 빵빵 쏴가지고 아주 성장을 잘 만들어내면 예.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성장이 올라옵니다. 그럼 돈을 풀어도요. 금리 사이드는 내려가면서 달러가 약세일 것 같지만 성장이 나와주는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달러 약세가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포인트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뚝섬 유원지에 갔을 때 20발밖에 남지 않은 걸 그냥 쏘지 않겠죠. 단순히 서민경제로 가는 그 효율성도 있지만 위안화와의 경쟁을 생각해서라도 달러의 급격한 약세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성장이 나오기 위한 조준사격을 해야 되겠죠. 빵빵 땡길 때 하나씩 원샷 원킬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제가 하나 인용을 좀 해드릴게요. 예.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예. 예.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 GDP 대비 부채 비율 추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면 GDP라는 건 성장입니다. 그 지금 화면이 떠 있나요? 예. 네, 떠 있어요. GDP라는 건 성장이고요. 예. 부채라는 건 빚이죠. 그런데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그 08년도 1월 달로 보시면 그때는 한 160%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한 300% 정도까지 올라와 있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GDP 성장이 분명히 중국에서도 성장이 있었을 거예요. 예. 중국에서도 성장이 있었는데 부채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예. 성장이 있었는데 부채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부채가 너무 많아서 중국도 문제입니다. 그럼 그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부채를 확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부채를 줄이면 망하겠죠, 지금. 지금 상황에 돈을 더 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부채를 확 줄이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는 그냥 죽음으로 골로 가는 거고요. 그럼 가능성 없고. 그렇죠. 그럼 성장만 만들어낸다. 성장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 없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부채를 일으키면서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부채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많은 성장을 만들어내는 원샷 원킬이죠. 그러니까 총알 하나 쏴가지고 두 명 죽이는 그런 형태의 방법으로 효율적인 성장을 가져가야 되는 그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의 코멘트를 잠깐 보면은 이제 잠깐 읽어볼게요. 실제로 중국은 줄곧 유동성은 합리적으로 충분한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홍수와 같은 돈풀기, 즉 대수만과는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해왔다. 제가 이제 안유화 박사님만 이제 중국어로 하신다. 이건 한국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능력은 없고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대수만관이라는 것을 미국으로 따지면 양쪽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밑으로 무제한. 보시면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대신 통화정책 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필요한 곳에 맞춤형으로 분무기처럼 물 뿌리듯 돈을 공급하는 점적 관수를 강조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 이게 뭐냐면 원샷 원킬입니다. 아버지가 잡아줘서 쏘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쏘죠. 그러면 미국에서도요. 중국이 저렇게 쏘는데 미국도 마음대로 쏘면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할 때 미국 통화 정책을 쓸 때 대내적인 요인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랜드를 할 수 있지 스펜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도 포인트가 되지만 저쪽에서 위안화라는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었던 중국이라는 쪽에서 성장하고 금리 사이드를 보면서 내부의 성장과 금리도 봐야 되지만 외부의 성장과 금리도 같이 보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고요. 그래서 중국은 급격한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한 어떤 좀 대책을 좀 쓰려고 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급격한 달러 약세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 재정 정책도 막 방만하게 쓴다든지 통화 정책도 마구잡이로 쓴다든지 이런 쪽에서의 속도 조절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속도 조절을 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달러는 바닥으로 꽂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면서 밑으로 꽂아내렸다면 이 기대가 꺾이게 되면 이제 위로 방향을 좀 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일방적인 속도, 일방적인 달러의 약세 이게 조절이 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어쩌면 저런 균형을 가진 상태에서 모더레이트한 위안화 강세 국면이 좀 길게 가는 게 그렇죠. 주식 시장에는 제일 좋은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죠? 그렇죠. 네. 이제 제가 뭐 주식은 잘 모르지만 아니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네, 그냥 해석이 이제 그 그냥 팁만 하나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이 미 국채를 사주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위안화 중국이 미 국채를 사준다는 얘기는 중국이 위안화를 팔고 미국의 국채를 달러를 사서 중국이 미국이 국채를 사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죠. 미국은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사주는 애가 돈을 빌려주는 애가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은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들어가니까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대량으로 사니까 위안화가 절상되는 게 막히겠죠. 그리고 중국은 내가 사고 싶은 만큼 살 수가 있으니까 위안화의 절상 속도를 조절할 수가 조절할 있죠. 수 있죠. 반대로 중국 미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달러를 사서 들어오니까 달러의 약세를 갖다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니 양쪽에 이제 조절이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적이 있냐? 있죠. 지금 중국은 이미 1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다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시나리오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도 정치적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마켓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제 공조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조가 되고 있어야 주가가 좋죠. 근데 지금은 무역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지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위안화의 완만한 절상을 만들어내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이제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11월 3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향후 주요 이슈에 대한 1, 2, 3도 있는데 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제작진에서 지금 아주 간절히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마무리해서 업로드 해야 되고 또 9시에 또 글로벌 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은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네요. 아까 전반부 할 때보다도 후반부에 그 동시 접속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후딱 밥 먹고 오셨나 봐요. 아, 예.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모셔달라는 댓글이 제가 아까 어림짐작으로 보니까 한 300여 건 이상이에요. 제가 없는 얘기 안 한다니. 어쨌든 그거는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사주면서. 자,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미국 페드의 스탠스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위안화 강세 그리고 원화 강세에 대한 메커니즘과 전망까지 엮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고 여러분 다 명쾌한 설명이었다는 게 대해서 감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